뭐, 어디? 제왕절개 수술인데, 우리는 이 제왕절개 수술 해서 부득이하게 애를 낳을 경우가 있잖아. 그러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야.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내가 나오지. 안 그러면 못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피를 흘려야 내가 나오는 거야. 신인을 만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피안 흘린 사람들만 계속 대통령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 제왕이라는 건 여자의 자궁을 제왕이라고 그래. 하늘의 제왕이 왕자들을 넣어주는 곳이야. 그 제왕이라는데 의사들은 이걸 갖다가 제왕이라고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자궁이라고 부르는 건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궁은 동물이 애기 배낸 데도 자궁이야. 동물 애를 배는 것도 소가 애기 배는 것도 자궁이야. 그래, 그래요. 야, 그거 좀 시끄러운 거좀 꺼라. 그왜 켜놨노? 동물이 애기를 배는 것은 자궁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몸을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인간은 몸을 여자의 자궁을 제왕이라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높여서 불렸어. 제왕. 그러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는 이 우리가 부르는 이 자체는 신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장. 이걸 의사들은 신장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콩팥이라고 해요. 그러죠? 콩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용어는 가능하면 옛날 것을 의사들이 아, 내 신장외과 의사입니다. 이러면 좀 알아주는데 콩팥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 동물도 콩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신장을 원하는 사람과 콩팥을 원하는 사람으로 용어를 바꿔야 된다. 왜 이렇게 뭐 어려운 무슨 신장 결석입니다 이러면 잘못 알아듣느니까. 이거는 또 심장하고 혼돈이 돼요. 신장은 심장하고 좀 혼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장은 심장과 좀 혼돈이 된다. 그래도 의사들은 심장 이런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콩팥, 염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거를 싫어해요. 의학 용어가. 여드름을 뭐라 그래요? 여드름은 심상정 자창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여드름은 의학 용어가 심상정 자창이지. 심상정 자창. 그게 심상정 그 우리 국회의원 이름하고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드름이라고 그러면 알아듣는데 심상정 자창이 있습니다. 이게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옛날 한문으로 여드름을 심상정이라고 그러니까 심상정 자창이 났습니다. 이러면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이야, 의학용어로. 그러니까 이 의학용어가 이렇게 우리 실제 현실적으로는 한문을 안 쓰고 한글을 쓰면 잘, 한문으로 쓰면 못 알아듣는 용어가 많죠. 저기 우리 저 원장님, 우리 의사, 여기도 의사잖아. 여드름을 뭐라고 그래? 그냥 여드름이라고 그러나? 피부과 의사가 아닌 사람도 잘 모르는가? 영어로 많이 쓰지. 근데 우리 한글 쓰는 아주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한문을 할 때는 이게 심상정 자창이야. 아니 우리 사회자는 어디서 들었노? 아, 약 치료제 설명서는 심상정 자창으로 나오지.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한문이거든.
하문을 알고 있으니까 여드름 하면 심상정 자창. 그럼 못 알아들어 이게 뭔지. 그래도 환자는 그렇게 해야 많은 치료비를 내는데 부담을 안 느껴요. 그냥 뭐 여드름 때문에 이거 뭐 얼마 이러면 아주 우습게 알아요. 어? 신장 결석 해야 아유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제왕 절개를 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지 맨날 그냥 순산해서 잘 나오던 사람 그 시절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을 안 해봤지. 그렇잖아요.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알겠죠? 제왕을 절개하더라도 이제는 특수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 그래. 가라. 빨리 출발해.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일요일이니까 이 우리 한반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후보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못 살린다. 이렇게 절개를 제왕을 절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제왕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야. 제왕.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복잡하고 그리고 또 몸을 더 몸이 귀하고 의학적으로 봐도 가치가 높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들은 이 제왕이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할 때 너무 험악한 환경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생활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출산도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인데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놨다. 생활이 불안하다. 남자들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여성은 자식을 돌봐야 되니까 이 여성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죠? 내가 내놨는 정책이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안정을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강의한 내용, 그 토요일 날 강의한 내용, 내가 왜 국민 배당금을 주려고 하느냐? 내가 왜 1억을 주려고 하느냐? 잘 들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피를 보면서도 이 제왕, 하늘에서 오는 제왕을 만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야. 알겠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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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